배틀 서머 시즌 12강 A조 첫 번째 경기입니다. 제네시스 블라스트와 MSH. 오, 신지드가 도랄링을. 그리고 제드는 역시 영향 시작했죠. 상대가 자크니까 좀 가능한 플레이라고 봐야겠죠, 저거는. 네, 자크니까 도란 실드 들기에는 평타가 잘 안 맞으니까 아깝고. 어, 약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저 아이템 들고 라인 쐈다가 진짜 당했거든요. 30초 남았습니다. 일단 아이템은 지금 체크한 상황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신지드가 수압만 안 당하면 저 아이템 선택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자, 일단은 상대방 깊숙이 와드를 설치하고 뒤로 빠지는 블라스트. 네. 그리고 뭐 라인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뭐 물약의 개수나 플라스크 같은 게 그리울 수는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 싸움에서 그 2대2 싸움 특히 구도가 됐을 때 유리한 건 분명히 신지드 자르반 쪽이다 보니까는 그때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도란링이거든요. 회복률보다는 그렇죠. 그 타이밍을 네, 그 타이밍을 좀 많이 비중을 뒀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신지드가 대놓고 라인을 밀 때 자르반 때문에 더욱더 자크가 손해를 많이 보겠죠. 자, 일단 카서스도 도란링 시작. 총가부 시작이 아니고요. 네. 제드 영약 와드를 굉장히 꼼꼼히 넓게 퍼뜨려놨습니다. 와딩 자체는 약간 좀 제이스 블라스트가 조금 더 좋게 박은 게 있네요. 자르반은 일단 블루 스타트를 했고요. 야, 이거 와드까지 박아놓으면서 혹시라도 그냥 드래곤 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면은 거기서 잡을 수도 있고 좀 그 자르반의 정글 스타트 위치를 조금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그렇죠. 이득 자체는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은 일반적으로 이지를 KT는 이기려면 1레벨에 승부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1레벨과 2레벨에 그걸 좀 이용해 보려는 그빙이었고요. 그래서나 적극적으로 견제해주고 있어요. 일단 뭐 제드와 카서스 라인전 자체에는 카서스가 그 본인 그 플레이의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성이 없어지긴 합니다. 오, 좋아, 기관 2레벨 먼저 찍었어요. 뱅선수. 네. 그래서 카서스가 잘만하면 거의 무상성 미드라이너인데 이게 로밍을 가도 동시에 만나는 그게 또 아니거든요. 네. 거기선 제드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이용하면 제드가 너무 많이 맞았어요. 자, 전면 전면 다시 타진 뺐고요. 네. 위험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즈리얼도 전멸을 썼어요, 일단은. 네. 이제 그 방금 전까지도 세주아니의 루트를 다 보고 있었거든요. 자르반의 위치는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반면에 세주아니의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늑대 먹고 슬슬 본라인 라인 따라 올 거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쪽 먹고 늑대까지 체크했으면은 이거는 아래 내려왔구나. 내려오구나.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까지 확인을 했죠. 이건 분명히 제닉스 블라스트한테는 청신호입니다. 핑을 찍었어 실제로. 그리고 자, 만났죠? 4렙과 3레벨 앱차가 납니다. 넘는 거 막으려고 부딪혔어요. 넘는 거 막으려고 저기 있던 거예요. 자, 그렇죠. 야, 방금 무빙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멸 빠졌습니다. 이건 실수죠? 아, 실수. 정멸을 네. 쓸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런 선수가 아니더 이거 아마 긴장한 게 아닌가. 오, 잡았었어요. 너무 시그널이 빠지네. 잡았어. 오, 이거 살겠는데요? 야, 살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근데 이게 신지가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지는 지금 제일 위험한 타이밍이었는데 잘 넘긴 거예요. 이러면은 앞으로 계속 신지드 유리하게 갑니다. 당분간 신지드가 정상적인 라인전에서는 저 점화가 그렇게 그립지 않거든요. 네, 쓸 일이 없죠, 신지드는 점화. 그리고 신지드가 평타나 가스를 굉장히 많이 쓴 챔피언이기 때문에 저 ADO와 AP 5 올라가는 게 진짜 저게 좀 크거든요.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세총발사 썼습니다. 잘못 들어왔죠? 전멸! 아, 이거 왕따가 이거 패시브 빠지죠. 빠지면서 전사까지. 대전이 부랴부랴 오지만 이거는 자크 살리는 게 아니라 라인 먹으러 오는 거죠. 그렇죠. 아, 자크가 다쳤습니다. 신지드에게 퍼블은 진짜 크거든요. 이게 신지드가 마나가 없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세 총 발사 이후에 좀 역힐을 노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점화도 있던 거니까. 네, 근데 귀신 같은 자르반의 후속타로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르반이 계속 정글을 휘저으면서 세그널 정글이 예측하고 집에 가게 만들고 자기는 갱킹 나고 이런 네. 식으로 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어디서 나왔냐, 초반에 깊숙이 들어가서 와딩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걸 통해서 세주아니 루트를 다 읽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또 유리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살찐 거 같아요. 자르반이 오기 때문이죠. 스펙이 많이 유리해요 지금. 아 그래도? 네. 전멸과 물과목이 대박이었네요 방금. 네. 이 과목이 잘 써주면서 이지를 한번 해놨고요. 그런데 이거 다시 돌아와서 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맞아야겠죠. 물과목. 아 물과목 좋아요. 하지만 이런 동안에 또 CS 손해보고 있고요. 신지드가 여신의 눈물에 투도란이에요. 어 여기서 유체화가 없거든요. 지금 못 잡으면 킬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지금 못 잡으니까 평소 못 잡아요. 앞으로 라인에서 잡아야 되는데 미니언도 앞으로 아 이거 좀 아프죠. 야 잡아요. 위험해요. 잡았어요. 세주하네. 레벨업. 아 이러면 손해를 본 거죠. 네. 하필 킬도 지금 자크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세주하니가 그렇죠. 자크는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다가 좀 있으면 신지드는 점화가 돌아옵니다. 라인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죠. 점화 돌아오고 광기의 물량 나오고 신지드 독주 막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세주아니 플러스 자크 신지드 못 잡을 딜 나오거든요. 딜이 안 나오는데 앞으로 신지드 오버파밍도 충분히 해볼만한 가능성이 있어요. 전체적인 CS 상황이 모두 제네시스 블라스트 쪽으로 웃어주고 있죠. 네 쪽으로. 야, 반대로 안 맞추는데요. 저게 상대가 제대면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어, 자신감이죠. 봤어요. 이거는 서로 커버 구도인데 이건 오히려 유리합니다. MSC가 유리해요. 어, 피마. 어, 그냥 지워버렸어요. 유리하다는 게 이제 일방적으로 봤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측면이었는데. 그렇죠. 정면한? 타를 이렇게 서로 붙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냥 와드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버리네요. 시작했죠. 바텀도 지금 라인 너무 압박당하고 있고요. 오히려 케이틀린이 압박당합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거기다 문제인 세주아니가 지금 어딘지 알아야 자르반이 못 가요 탑으로. 그나마 블루를 먹을 수 있는 배경은 제드가 좀 체력 관리가 안 됐다는 점인데 어 바로 빼주네요. 그냥 이지레까지 올라왔어요. 제드 영약도 있고 이거 여기서 한번 크게 붙습니다. 보고 있어요. 카스코 잘 들어왔고 세주환이 자 블루 제드가 야 브레가 한번 피했어요. 기창으로 잘 들어왔어. 야 기창 정말 잘 들어왔어요. 방금 전에 자 들어왔고요. 세주환이 잡았고요. 세주환이까지 전사 지금 킬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못 잡았어요. 블루까지 뺏기고 와 제닉스 블라스트 합류가 순식간에 초반에 4인이 4대4로 맞붙었는데 네 케이틀린을 제외하고 3명을 잡아냈습니다. 이건 좀 뭐 깨알 같긴 한데 제드가 지금 영향을 안 먹고 이겼거든요. 그렇죠. 저게 당분간 실수인데 실수가 득이 됐어요. 그렇죠. 영향을 들고 그럼. 있거든요. 언제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거 그냥 단점이에요. 그러면은 클라스 지목 떨어질 때 먹으면 돼요. 자크가 고생하고 있죠 지금. 저거 앞쪽까지 라인 미었으니까 집에 가도 손해가 없죠. 이런 동안 여는 스택이 쌓이고 있고요. 네 투도란 링까지 있기 때문에 만화 관리는 사실 굉장히 잘 되죠. 카서스 있다 카탈리스트. 하지만 지금 제드는 빌지워터 해적검까지 낳고 롱스도 두 개까지 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르반의 활약이 좋은데요. 네, 네 특히나 그 와드의 힘입은 자르반의 플레이가 세주아니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주고 있죠. 네, 세주아니가 초반 갱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대의 루트를 모두 파악하면서 네. 그런 상황을 연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반에 자르반을 강자 세주아니를 약자라고 놓고 본다면은 약자가 강자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정중이야 죽고 약자 앞에 살고 깔끔합니다. 우리가 뭐 맞긴 했습니다. 어쨌든 케이틀이 잡았으니까 완전 이득이죠. 네. 이거 뱅 선수 정말 좋았던 게 탈진거리 안 줬어요. 네 탈진거리 안 주고 딜 들어갔죠. 정조준을 거기다 살짝 앞쪽으로 네 루미까지 예측하면서 쏘고요. 아이고 프로시찬다 먹방이 네, 네. 누구는 킬 먹고 누구는 빵 먹고 윈윈이죠. 네. 그럼요. 통하니까요. 또 네. 팬들과 또 네네네. 하나니까요. 아니,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네. 아까 네네네. 뭐 강키 선수와 강키에서 봤던 선수와의 그 멘트에서 주고 받듯이 이렇게 교감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마 같은 느낌입니다. 네네. 어 이거 잡혔어. 야 잡혔어. 영약을 아까 이렇게 쓰는 거죠. 전라인 힘들어요. 이거 빠지죠 패시브? 패시브 빠지고 신지드 살아가죠. 신지드 이거 신지드 어 이거 묻혀놓고 빠지는 플레이 야! 야! 전 이거 아직
자 근데 안 들어왔어요. 같이 죽죠. 아, 같이 죽었네요. 같이 죽었어요. 아 급한 마음에 네. 그쪽 마사 히트가 제대로 안 되고요. 근데 그런 건 있죠. 방금 전 플레이 때문에 자크가 시스를 많이 못 먹었어요.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킬 교환하면은 다음 코어템 빨리 나오는 건 신지드고. 네. 방출의 마법봉 나왔고 그리고 드레온까지 가져가는 제네스 블라스트 초반 운전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템빨을 잘 받는다 챔피언이 또 신지드니까. 네. 이스티얼도 벌써 광해의 검에 불교사 조금 나왔죠. 네. 오. 템 너무 잘 나왔는데요. 여신의 눈물 없이. 어떻게 보면 이지솜의 강점은 6레벨 이후 2점을 잘 굴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크레슨도 정저준 한방 콤보 방금 딱 나왔죠. 남이 아직 6도 못 찍었습니다. 어 신지드 거인의 오리띠까지 하나 들었네요. 어 빌드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도란을 팔고 거인의 오리띠. 네. 일단 뭐 영검의 지팡이를 갈 생각은 없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대천사 지팡이 아니면 라일라이 쪽 중에 하나인데. 네. 그리고 지금은 상대가 자크 카우스 세주안이다 보니까는 정랭이 영상도 사실 효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신지드한테. 그렇죠? 네. 그렇죠? 그쪽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신지드 강화가 와 다이버. 근데 진홍국은 현대들 예 그렇죠 너무 무리는 안 하겠죠. 저렇게 빨리 밀고 집가면 그만이죠. 이득 쪽. 자 탑탑탑 자크. 진홍국 때문에 무리하는 걸 역으로 자르반이 노리는 거예요. 패시브 없었거든요. 자크가 들이댄 이유는 진홍국 믿은 거였지만 그걸 귀신같이 노립니다 또. 그렇죠. 그 제대의 움직임 혹시라도 올라와 챔피언 잡으려고. 네. 굉장히 좋은 모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블라스트가 한 두수 세수는 앞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게다가 무서운 점은 제드가 지금 3킬이에요 노데스에. 네. 제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드 잡은 챔피언이 딱히 없어요. 한타 때는 제드가 자판을 피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야, 압도적인데요 초반에. 네. 정말 재기발랄한 모습을 보여줬던 머스터드 하드인데 첫 경기 아닙니까 사실은. 프로팀과 이 NLB 순수팀들이 만난. 네. 곡수부터 제니스 블라스트가 클라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텀라인 미드라인 정글 탑 모든 라인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제니스 블라스트. 지금 뭐 CS도 카서스가 제드한테 밀리고 있고 카서스가 킬을 먹은 것도 아니고요. 진흥국 딜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아직 원딜끼리 CS 차이가 50개 정도 나고 있거든요. 오 차이가 너무. 사실 이게 케이틀린과 이지리얼의 조합은 그 케이틀린의 6레벨까지 이득을 잘 구명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까 한번 무너지면서 6레벨 이후부터는 답이 없죠. 네. 그리고 지금 흡혈량 때문에 케이틀린 한두 대 때리는 거는 이즈리한테 전혀 압박이 되질 않고요. 네. 세주안이가 키거든요 결국에는. 세주안이한테 대박 정글은 뭐 깨끗게 합니다만 경험치량 변경 때문에. 끊었어요. 제드까지 왔어요. 제드까지 왔어요. 아이고 할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나요. 어시 안 조이죠. 어시 안 조이죠. 유치화 어디로 가요. 좀 봤다 쓰면은 어 예. 아 지금 먹었어요. 제드 먹고 어시까지 다 주고 아낌없이 주고 갑니다. 네. 저런 참 답답하죠. 탑이 밀리고 있는데 정글러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소나도 너무 잘하고 있죠. 2대2 절대 안 지는데 왜 살이냐. 탑에서 저 날링하는데 세주안이 안 보여요. 저기는 핑화가 돼 있고 당연히 세주안이 땅굴이라는 거죠. 네, 눈치 빨라요. 안정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최악은 여기서 무리수 던지다 망하는 겁니다. 크레센도 있고요. 아 이게 진홍고까지 다 들어와도 딜이 조금 애매한. 아이 너무 약간 냄새가 여기 세주안이 냄새가 여기까지 나거든요. 뼈지 냄새가. 자 빨량팀 포탑이 안 나가요. 포탑 밀렸고 이러면은 카서스 진홍고 포지션도 쉽게 못 잡고요. 이러면 지금 세주안이 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이거 다이브 할 수는 없고. 오 이거 너 전면 오히려 역으로. 아, 야! 네! 소라가 알고 있었다는지 빠르게 전멸 쓴 거지. 네. 대행 네. 선수 외모하다니 날렵해요. 낚아서 미드 쪽에서 탈출. 하지만 잘해봐. 여기 아직도 안 끝났네요. 만화가 없네요 이지레얼이.
라인 엄청 길게 가져왔기 때문에 저 돈 많습니다 지금. 소나가 역으로 좀 낚으려다가 안 나오니까 그냥 자기가 먼저 네. 나와라 하고 그냥 크레스톤 써버린 듯한 느낌. 그렇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빨간 팀 전멸 교환 파괴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탑이 밀렸다는 거는 카서스가 이제는 그 신지드 체크를 안 하면 파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지드 다이브 때문에. 그렇죠. 뒤집어지면 포탑. 방금 초반 모션에서 당겨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도 오킬이에요. 집에 가면은 나오죠. 칠기 양날 도끼 나오고요. 네. 마나문의 원샷 이즈리얼. 지금 이번 경기 한에서는 제닉스 블라스트의 상대는 MSH가 아니라 같은 팀원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반대면인데 알고 있었죠? 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죠. 네, 절대 안 나오다가 다음 장면인데 소나야 전면 속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소나야 전면 반응을 보면은 반쯤 예상했어요. 나오는 거 네, 나오는 거 보자마자 예상했죠. 저기 스턴이 안 터졌죠. 네. 그리고 나비가 네. 여기서 이지리얼 백선수. 야 저건 반쯤 예상한 플레이예요. 네. 어떻게 보면 상대가 계속 땅굴 유도를 하고는 있는데 반은 체크, 반은 이 정도는 우리가 오늘 미드포스단 있다는 선에서 먼저 던진 거죠. 그렇죠. 적중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사실 없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 크레스톤 지금 뭐 이상하게 크레스톤 입고 먹고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더블킬이죠. 갑니다. 아 세초마사 보셔 나무도 당기겠거든요. 네, 그냥 따라가면서 뒤집어 아, 그냥 뒤집었어요. 오 피했어요. 피했어요. 야 이거 미리 가죠. 어 이러면 무슨 신지대 권투 위밍이 하는 것처럼 초하는 척척제를 아직 안 찍어서 이속으로 따라잡아야 됩니다. 네. 숟가락 살인마를 보는 듯한.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하나씩 밀리고요. 신지드 세주안이 만납니다. 연장까지 아, 먹었네요. 이거는 정글도 완전 장악당합니다. 안되죠 안되죠. 계속 잡아요. 도망가야 돼요. 대천사 나왔죠. 2대1 세기 안달아요 맞는데. 어 이거 쪽이 맞아. 야 깔끔하게 마무리. 자르반 제드가 둘이서 그냥 콤보로 다니면서 네. 자 레벨링 때문에 안 죽나요? 아 역시 아. 레벨링 레벨이 높아요 제드가 지금. 네. 그리고 이게 자르반이 잘해주는 플레이는 먼저 갱킹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차례나 그런 장면이 나왔죠. 카서스 입장에서 내가 이거 솔킬로 죽을 각은 아니야라는. 어, 아 이거는 좋았어요. 네 자크를 플레이 선수가 잘했네요. 네 이거는 내가 솔킬 당할 수준은 아니야 라는 타이밍에 자르반이 마무리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쵸. 카서스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케이틀린이 사실은 먼저 포탑을 밀리고 이렇게 라인전을 힘들게 가져가는 그런 또 챔프가 아니거든요. 네네. 2레벨의 중간이 너무 컸죠. 이거 크레센도 이거 쓸 좀만 더 나오면 씁니다. 길로 찍어 누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두 개 차이에요 지금 원딜 CS는. 지금 원딜이 분당 10개를 먹고 있습니다 CS를. 어 야 왼쪽에서 네 여유가 있네요. 머릿속에 앞비전밖에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쯤 타이밍 되면. 신지드 대천사품 나왔고요. 12,000 골드. 제드가 진짜 너무 존재네요. 제드가 6킬 노데스 2어시. 이거 이지라 잠수해도 제드랑 신지드 다 죽일 것 같은 사이즈거든요. 어? 아 제드 너무 피하고요. 제드 왔습니다. 받으러 봤고요. 야 들어왔어요. 야 이거 네 한번 때려본 거죠 그냥. 네. 어? 기묘한 무딩. 네 여유가 있어요. 자, 저마. 아까 네가 저마로 놔주겠지. 이런 세션이 치면 야모 소나가 오면서 아 근데 안 맞았어요 세촌 봤어. 아 신지드가 안 죽어. 진홍고 콜도 없군요. 신지드 진짜 너무 안 죽네요. 아. 자 그 마무리. 자 이거 경기력 차이가 꽤나 많은데 15,000 골드 차이가 나고 있고요. 골센도 아래쪽 아 이거 진홍고 안 돌아왔어요. 카서스 전사 아. 독가스 먹고 좋네요. 어 또 분위기 대천사가 있죠? 가스 붙이고 오해 대천사로 써렌 일곱 개 칼 같은 20분에 써렌 받아 남은 제인스 블라스가
후반기를 너무나 손쉽게 가져갑니다. 야, 아, 클라스를 보여주네요. 이거 진짜 클라스. 네, 네. 프로와 네. 아마추어의 차이를 마치 보여주듯이 네. 네. 너희가 아무리 조인이 올라왔어도 아직까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듯이 네. 재밌는 거 이 선수들이 솔랭 가서 만나면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서로 투자심이 되지 않거든요. 팀 플레이가 되니까 프로 아마 격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역시 LOL 팀 게임이다. 네. 라는 것을 또 보여준 경기였고 사실 뭐 머스터다도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솔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만나면 연결이 안 나와요. 그리고 조합 자체가 뭐 라인전 상성에서 완벽하게 제닉스 블라스트가 앞서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후반 한타 갔을 때 제닉스 블라스트 조합이 압도적으로 좋고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거는 제닉스 블라스트가 1경기만큼은 실력으로 팀플레이로 찍어 누른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자, 과연 뭐 MSH가 1경기를 좀 어떻게 보면 굴욕의 패배라고 네. 봐야겠는데 이것을 극복하면서 2경기를 임하게 될지 아니면 좀 멘탈이 좀 흔들리면서 네. 2경기에 임하게 될지 이것도 사실은 관건이고요. 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시즌 12강 A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